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선거를 훔친 사람들은 뭐 목표하는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젊은 날부터 이제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제 국가를 장악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친중 중에서도 그냥 극단적인 친중 국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이제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중국은 자신과 이렇게 국경을 바로 이 맞대고 있는 그런 나라를 혹시 이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더라도 그 친중국가로 만들고 또 선거를 장악해서 정권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굴종적인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를 단순하게 누가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 체제의 전복 혹은 변혁 그리고 좌익들에 의한 대한민국의 소위 뭡니까 장악 이런 차원에서 보고 그것이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런 것을 다 문정권 5년이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문정권 5년처럼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그렇게 북한에게 굴종적인 그런 이 중국에게 굴종적인 그런 경우는 없었죠. 이 문정권의 매국 또 권력을 치면 그렇게 할 겁니다. 나라 팔아먹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게 되면은 권력을 쥐게 되면은 국민들을 완전히 그냥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 크게 사설에서 3불1한 모두 사실이었다. 나라 주권을 중국에 내준 매국행위 아닌가. 매국행위죠 뭐. 예. 조선이 이렇게 올바른 그런 사설을 이렇게 발신하지만 사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이런 모든 매국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선이라든지 동아라든지 중앙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역사적인 책임을 한번 면치 못할 겁니다. 사설은 3불1한 모두 사실이었다. 본인들은 절대 중국에게 약속해 준 게 없다고 그렇게 극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서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시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문서가 아니더라도 구두로라도 그렇게 약속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밝혀진 거죠. 특히 국방부는 사드 3불에 대해서 한중 간 기존 약속이라고 적시했다. 그걸 3불 정책이다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고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완전히 뭡니까?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그런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문정권. 여러분 이런 점에 대해서 분노하기에 앞서가지고 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한과 동시에 그대로 뭡니까? 다시 원상복귀를 시도할 거란 이야기죠.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불1한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이란 구절도 등장한다. 2020년 7월 30일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에 1한은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고 문 정부는 이란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 또한 모든 게 거짓말이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 위선, 조작, 사기 이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권력만 잡을 수 있으면 사기치고 조작하고 이런 거는 뭐 아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참여 등은 하든 할지 않든 간에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 상황을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 방문을 위해 이 군사 주권을 중국에 내줬다. 그냥 시진핑을 아련할 수만 있다면
이런 걸 다 내백, 그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나라를. 구체적으로 그 지휘계통이 어떻게 됐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뭐 윤 정부에서 그런 게 잘 밝혀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윤석열 정부를 뒤집고 엎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뭐 일주일 내로 뭡니까? 친중국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종류의 사슬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를 못 지키면은 국민들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런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 흔히 보이는데 한국 사회에서 좀 생각하는 그런 시민들은 대부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직접 국민들에게 문정권 5년에서 그대로 사람들이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거나 나라 체제가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자식들하고 고생길로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정말 이 참정권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2020년도 4.15 총선을 비롯해서 7번의 공직선거에서 어떻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이 일어났는지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났는지 주동자는 누군지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사용했는지 그걸 검찰 공공수사부에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책임자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당장 여러분들 선거법 개정안을 여러분 바꿔가지고 최소한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투표 용지의 법과 달리 QR코드를 인쇄 사용한 것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바코드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투표소에서 발급되는 사전투표 용지가 여러분들 기표 도장을 찍기 전에 그것을 사전투표 용지라고 하죠. 그 사전투표 용지가 모조품이 아니고 정품입니다. 엡손 프린트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된 정품임을 여러분들 보증하는 투표관리관이 현장에 찍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에 일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 용지를 몇 장 찍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만드는 인쇄를 하는지 모르게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걸 막아야 그래야 2024년 4.1, 10일 총선이 좀 공정할 수 있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이 뭐 극단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무슨 뭐 남을 음해하거나 한 자리 위에서 뭐 비비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나서 그래도 좋은 교육을 받았고 아이들 제대로 다 키웠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할 그런 시점이 됐으니까 국민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아이들 세대가 고생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충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 투표관리관 도장이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사인을 사용하는 것, 이건 비용이 안 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동안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재미를 본 사람들은 득표수 조작을 할 수 없으니까 좀 힘든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이나 동물도 아니고 옳은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선거를 조작하고 사기질을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참 아무리 가치관이 전도된 세상이다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살다가 이런 세상을 만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세상에는 악당들이 있으니까 악당들이 대치되는 날까지 그래도 어떤 사람은 거리에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론이나 실증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든 이번 그 상반기에 이 소위 대한민국의 7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 5권이 이 모든 공직선거의 실제 모습 민낯을 다 이렇게 까발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해 주셔가지고 나라를 좀 살립시다.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국민들을 뭡니까?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그냥 우리가 허용해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